가지 마세요. 야, 왜? 증거도 증인도 없다잖아요. 굳이 추대감이랑 이렇게 맞서야겠어요? 판윤대감께서 맡기신 사건이기도 해. 힘든 사건인 만큼 이 딴 사람이 아니라 이 강한수한테 맡기신 걸 텐데 실망 끼쳐드리면 쓰나. 그건 핑계고 실은 복수하려는 거잖아요, 추대감한테. 그걸 어떻게... 어떻게 몰라요.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전 나리만 받고 생각했고 연구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수상한 거 투성이었는데. 그래, 맞아. 시작은 복수였어. 하지만 지금은 그게 다가 아니야. 사람답게 살고 싶어졌고 진짜 외지부가 되고 싶어졌어. 그러니 어떻게 도망을 가. 억울한 사람이 있고 해결할 방도도 있는데다가 그 사람 살릴 기회는 지금뿐인데. 그 기회도 나리께서 살아있어야 다 소용있는 거잖아요. 내가 왜 죽어. 네가 여기 있는데. 네가 날 위해 살겠다며. 내 행복을 위해선 뭐든 하겠다며. 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혼자 두고 떠나는 바보 같은 짓 안 해. 우리 부모님께 배웠거든.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. 그럼 죽어서도 후회한다는 거.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었고 행복 같은 건 꿈에도 생각 안 했던 내가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고 심지어 제대로 살기로 결심했어. 그런 마음 자체가 나한테는 기적이야. 그러니까 걱정 마. 기적을 만난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. 야, 소원아. 잠시만요. 잠시만 이렇게 있을게요.